자, 이렇게 봉지 3개를 준비합니다. 이걸 받아서 한 곳에 집어넣어요. 오? 아, 물건까지 처음 보시구나. 끝에는 말하지 마세요. 예. 물건 아, 잠깐만. 예. 물. 아, 땀나는 거 보소.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안녕. 윤찬이 성미 토플에서 찐 기절시 5,000개 미션 가능합니까? 진짜 가능합니다. 저는 안 돼요, 안 받아요. 조금만 돌리면 되잖아. 진짜 기절해야 되잖아. 어. 아니지, 알지. 5,000개, 5,000개만 해야죠. 알지. 5,000개만 해야죠. 오! 오! 한번 먹어볼게. 어? 야, 저 꼭지에서 좀 냄새가 나냐? 근데 오늘 안 씻었어? 양치했어요. 양치만 했지. 와, 냄새 많이 나. 왜냐면 오늘 샤워는 못했는데 일어나자마자 정수모사 빨리 좀 가야 돼가지고. 삼겹살 파티 바비큐 이 삼겹살 파티 예! 까마 삼겹살 까마. 복식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맨날 복식 하시잖아요. 아니야,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 가지고. 요새 혜시랑은 사이는 어때? 잘 못 만나요, 사실. 아이고. 진짜 고마워. 잠시 조만간 오빠랑 또 만나. 전복은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아가리가 있어요, 아가리가. 예. 요거를 이렇게 떼시면 됩니다. 어, 입이 좀 섹시하게 생겼네. 얘는 마칭을 안 해. 아, 쌌다. 오랜만에 먹어도 존나 맛있다. 참지는 힘들 거예요. 왜? 저한테 진짜 너무 빠졌더라고요. 한 장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아주. 좋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다. 어, 왜 또 맛있지? 고기가 상상 좋다. 네. 문찬이는 여러분들 자기가 뭐 사적인 거 있잖아. 뭐 여자나 뭐 이런 거 절대 저한테는 말을 안 해줘요. 저도 궁금해. 진짜 최스레건 찐으로. 제가 성민이랑 이혼이 언수 햄버기한테 얘기 못해요. 근데 궁금해 진짜. 아니 진짜 여자를 만나긴 해?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 새끼 진짜 게이라고 생각해요. 형민이는 고추 쓰냐? 또 물으시는데 형민이 쓸 것 같긴 한데 저도 안 써요. 양지로 떨어지신 게 또 문철 형님 아닙니까? 문철 형님이 저한테 항상 말씀하셨어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존나 아깝다. 내가 네 얼굴이었으면 사실 아 진짜 자위를 할 필요가 없는 얼굴인데. 야 그런 생각 없어요? 찐으로? 근데 그건 궁금해. 저도 궁금해.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좋은 남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려고요. 주변에 다 이제 결혼도 하고 슬슬 준비하고 여친도 다 있는데 혼자 막 절대 그냥 아, 불행한 결혼 생활 말고 성민 씨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성민이었으면 불행할 것 같다 이거죠. 저는 그게 궁금해요. 문찬이의 성향은 알아. 좀 스윗하면서 그냥 무던한 걸 좋아해. 단계는 뭐 이런 거 할 때. 근데 저는 좀 약간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예. 약간 욕하고 포박하고 예. 안대를 씌운다든지. 예. 근데 왕남이는 어떤지 궁금해요. 저는 약간 어떤 스타일인지. 이게 좀 당하는 것처럼 약간 이런 느낌. 아 당하는 걸 좋아해? 예, 좀 약간 당하는 것처럼. 십자가로 화풀로 다 묶인다. 난 당하는 것보다 서로 같이 개쌍욕 치면서 아이 막. 그래서 얼굴을 뭉개요. 예를 들면 내 걸로 하면 얼굴 딱 넣어서 막 이렇게 자고 땡겨 내가. 네. 와 이렇게 이렇게 저 그런 거 좋아해요. 행복이랑 똑같아요. 1등이에요 형님. 결혼 안 했으면은 내 주위에서 학교 갔을 사람 1등. 혼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잘못된 게 아니니까 제가 썰을 좀 풀게요. 네. 어, 물봉딸. 뭐 고무장갑 딸 전 다 해봤어요. 여러 가지 기술력이 있는 것들을 웬만하면 다 해봤어요. 왜냐면 혼자 굉장히 오래 살았었단 말이에요 제가. 예 그만하기로 했는데. 아니 조금 물봉 딸 얘기. 근데 물봉이는 별로야. 나는 그런 딸도 한 번도 안 쳐봤어. 물파스 딸은 괜찮아. 야 물파스가 아니고 팥딸. 팥딸 파스가 원래 딱 불면 확 딱 넣으면 화끈화끈하잖아요. 그 파스를 물에 불려요. 물에 불리면 그 화끈함이 사라져. 하고 미끄러워져요. 그걸 딱 감싸가지고 이제 딱 파스 딸. 파달이 좀 그래도 괜찮죠. 왜 근데 물봉이는 제가 물봉을 해본 결과 평타가 존나 와요. 왜냐면 물봉이 어떻게 하냐면 봉지를 준비해요. 큰 봉지를. 큰 봉지 하나, 작은 봉지 두 개. 있나 봉지? 있다고요? 자 이렇게 봉지 세 개를 준비합니다. 네. 어 뜨거운 물이네요. 네, 그래서 어, 좀 뜨거운 물, 따뜻한 물을 이렇게 두 개를 받아요. 예. 두 개를 받아서 한 곳에 집어넣어요.
오? 아 물봉딸 처음보시구나. 끝에는 말하지 마세요. 예. 어, 물봉. 물봉이 처음보시구나. 예. 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사람밭이 저리 가라네요. 예. 물봉 집어넣죠? 어. 물봉이를 두 개를 딱 집어넣고 여기를 묶습니다. 이 사이에 구멍을 또 뚫어야 돼요. 구멍이 났죠 지금? 예, 났어요. 났잖아요. 예. 그러면 이 구멍에다가 이 물봉 두 개의 중앙을 물봉이 사이에 딱 이렇게 중앙에 또 틈이 있잖아요. 예. 넓게. 예. 이렇게. 야. 맞아,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이게 바로 물이랑 관계하는 거죠. 잠깐만. 네. 물. 네. 아, 땀나는 거 보소. 이거 그거 7세대 월드컵도 있어요? 예? 7세대 월드컵. 와, 맞네. 옛날에 뭐 누가 만든지 모르겠는데 있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아, 한번 해봐, 해봐. 끼에 거북이가 되어버린 언수. 짠, 거북이가 되어버린 언수. 예, 귀엽네요. 예. 고추 하나는 등질한 성민. 롤, 작골지와. 저는 고추 성민이에요. 예. 나시 말고 브라자가 시급한 언수. 미식가 예. 문찬. 예. 저 때 인기 많았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랑을 나누는 문찬과 성민 막두풀. 와, 막두풀 좋댄다. 보통 이제 유튜버들, BJ들 프락스라면 한 일주일 쉬거든요. 저는 이건 기회다 싶어서 어그로 끌려고 이제 존나 영상 올렸어요. 레전드 왁구를 소유한 햄버거 킹 기운 리즈 시절. 와, 문찬이 아니라 뜰을 만든 박성민 저통을 드러내는 햄버거 엄청 크다. 해외시장이 간절한 햄버거. 저도 아닌 것도 항상 레전드라고. 예. 노빠꾸 문찬이 노란 싹스물을 칭얼거려 자기야.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자기야.